우선 패키징이란 무엇인지, 패키징 물류 시스템 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소개해 주세요. 패키징이란 생소하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에 밀접해 있는 친근한 영역입니다. 혹시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하죠. 여러분이 쇼핑을 하실 때 구입하신 제품과 제품을 보호하고 있는 패키징, 그리고 그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물류 시스템에 모두 패키징이 있어요. 이처럼 제품이 생산되어 최종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동안 제품의 원래 가치와 상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적합한 재료와 형태로 포장하는 방법, 그리고 포장된 상태를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저희 패키징 물류 시스템학과는 2002년 설립되어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특성화 학과로, 해외 다양한 패키징 관련 대학들과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50여 개의 패키징 및 물류 회사들이 가족 회사로 있습니다. 저희 패키징 물류 시스템 학과는 미래 산업을 기반으로 제조 산업과 지식 서비스 산업이 융합되는 4세대 4차 산업혁명의 집약 학문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패키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패키징 물류 시스템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패키징 물류 시스템 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죠? 저희 패키징 물류 시스템 학과에서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요. 크게 식품 패키징, 친환경 패키징, 패키징 소재, 기능성 패키징, 패키징 물류 및 패키징 공학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외에도 마케팅이나 경제, 경영, 디자인 등 패키징 물류 시스템 학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품의 패키징과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물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다양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수님들께서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드론 같은 기술들이나 최신 패키징 물류 시스템 트렌드들을 교육 과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때문에 더욱 유익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패키징 물류 시스템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패키징 물류 시스템학과 졸업 후에 진로와 취업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진로나 취업 같은 경우 2002년 학과가 설립된 이후 2006년에 최초로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어요. 선배님들이 근무하시는 분야를 살펴보면 식품, 전자, 자동차, 화장품, 물류, 제약, 소재, 디자인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선배님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포장이 없는 제품은 없다고 하잖아요. 패키징은 현대인의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저희 선배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로에 관련된 정보들은 매년 홈커밍데이 행사나 패키징 위크 때 선배님들의 특강을 통해 얻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패키징 물류 시스템 학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패키징학은 제조산업과 지식 서비스 산업이 융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과 같은 기술들이 패키징과 물류 분야의 중요한 미래 키워드입니다. 결국엔 다양한 정보들이 패키징에 집약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홀리스틱 패키징과 스마트 패키징, 즉 통합적 패키징과 지능형 패키징과 같은 융합 적용 기술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패키징 물류 시스템 학과에서는 첨단 융합 산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 응용 과학 기술을 접목하여 패키징 분야에서의 학문적 성과와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포장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에 있어서도 포장은 현대사회에 필수 부가결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업뿐만이 아닌 다양한 공장 견학과 현직에 종사 중이신 전문가들을 초청한 특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무에 관한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과 내에 다양한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선후배 간의 교류가 원활합니다. 학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만큼 소통이 활발하여서 단합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떠올려보면 패키징이란 것은 사람들의 실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이미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학문적 접근이 요구되었고 패키징학과가 생겨났습니다. 즉, 실제 현장에서 누적된 경험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학과는 2002년도에 개설되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학 연계의 연구 과제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고 국내 유일한 학과이기 때문에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국내 패키징 분야를 주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 학과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패키징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이미 졸업 후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앞으로 4년간 생활할 곳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 패키징학과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후배가 되실 수험생 여러분, 저희 학과에 오셔서 함께 즐거운 대학생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